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개인 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진짜 팩트. 또는 방송에도 서울 사람이라고 속임. 진짜 인정. 왜 속이는데? 맞잖아. 떳떳하면 고향 까야지. 맞잖아요, 님들. 근데 연예인도 그렇고 뭐 스트리머 중에도 고향 숨기고 거기 출신인데 바꿔서 하는 사람 왕왕 있음. 아. 근데 제가 3일 전에 아프리카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탱글에 김예리 하면 올라갔습니다. 롯데랑 기아랑 경기가 있었거든요. 입중계를 이제 하고 있었어. 진짜 중요한 접전 상황에서 한 심판이 편파 판정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원래 김예리 아시죠? 원래 나는 고향을 항상 확인을 하잖아. 원래 이게 갈래야. 목마라? 아씨, 뭔데? 이 사람 고향 어딘데? 이래가지고 고향을 확인을 해보니까 까고 보니까 전이야! 그래서 내가 아씨 혼내 이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니, 채팅에 한 사람이 아 지역으로 그러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부산 사람들은 고향 물어보면 아 얘 부산이요 이렇게 하는데 전라도 사람 특 아따 그 고향은 왜 물어본단께 막 이렇게 좀 화낸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고향 물어본다고 화는 안 내. 그냥 고향 어디세요 하면 부산인데요 이러고 말하는데 저쪽은 고향 물어보면 왜 고향을 물어보냐고 화를 낸다니까. 근데 그거를 쪼르륵 퍼가지고 팬코에 좌표가 찍힌 거야 내가. 그래서 김예림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한 200명이 와가지고 막 불이 탔어요. 빈창 올리고 별풍으로만 욕받았어. 아 하네 그렇게 빨아먹는 건데 아 그 생각을 못했단게. 결국은 6-4로 롯데 이날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개 빡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200명이 넘게 채팅이 존나 막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아 대체 뭔데 야 나 떡상한 거야 나 지금 이러면서. 근데 기존의 시청자들이 중간중간에 야 예림아 너 X됐어 너 지금 팬코에 좌표 찍혔대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팬코 들어가서 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아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딱 봤다 보고 나서 왜요 이게? 맞는 말 했는데? 이랬거든? 그러니까는 갑자기 진전이네 이거!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완전 애들이 막 거품 물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어이 씨발년아 사과해라 아프리카에서 섞어져라 이러면서 뒤져라 이러면서 야 저를 잡아 죽여라 이러면서 막 완전 일자폭통이 막 일어났어요. 진짜 막 뭐 엄청 불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날아가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막 엄청 막 나랑 이러면서 꺼져라 뭐 그냥 뭐 쌍욕이 다 나와. 근데 나는 지금 이 말을 했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죠. 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좀 웃음이 많잖아요. 이런 말투가 내 디폴트잖아. 근데 막 자기들끼리 야 웃어? 지금 이상이 웃기냐? 이상년 진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러면서 엄청 개성색 때리면서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웁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갑자기 화력이 돌아가는 거야. 2차 폭동. 아니 탱크 몰려오는 것 같아. 뭐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이제 개종색을 때리니까 애들이 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심각한 건가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오케이 안 되겠다 나의 정체성을 말하면 이제 좀 봐줄런가 해가지고 딱 얘기를 들었죠. 아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저 반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갑자기 진짜 갈고리 한 200개 도배되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씨발려나 어쩌라고 꺼져라 나 아프리카에서 나가라 영정 수고염 바이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차 폭동 그러다가 이제 한 채팅에서 아 얘 슈퍼미소녀 걔네 누가 채팅을 친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는 사람은 슈퍼미소녀? 그게 누구? 막 또 도배가 되다가 아 그 있다
아이가 아 가재맨 친구 이러니까는 그때 돼서요. 아 가재맨 친구? 아 씨발 그럼 수준 나오네. 아 역시 끼리끼리지. 야 가재맨 친구면 제 또라이 맞다. 야 제 미친년이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사실 가재맨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거 더 좆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 상황이 싹 종이가 싹 된 거예요. 그냥 제 아픈 애다 제동시다 아님 재미없다 나가자 나가자 이러면서 시청자가 진짜 100명이 빠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한 100명 정도인데 시청자들이 안 나가고 아니 님 지약빙하 한 거 맞으시잖아요 사과하세요 이러면서 계속 막 사과를 해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뭐 오케이 나는 비하를 한 적이 없지만 얘들은 자기 비하했다고 지금 기분 나쁘다고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부산 비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아 그것도 얘기했다. 자 제가 백종원 프랜차이즈를 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시골이라 가지고 아 매장이 많이 없어서 이용을 잘 못합니다. 아 근데 잠시만 광주는 코스코 없지 않 라고 말하는 순간 방송이 펑 하고 이제 날아간 거예요. 알바노?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펜코 기아 갤러리를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선량한 야구 중계하는 이 버튜버 담갔다고 있잖아 자기들끼리 막 영정시켰다면서 야 내가 저 버튜버 날렸다 영정시켰다 이러면서 흠이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습니까? 근데 김예림 완전 그냥 가벼운 경고 영정 안 먹었고요 그냥 가벼운 경고 하나 먹고 그냥 방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서 더 센 조치를 줬겠죠. 내 조금 있다가 팬콜로 다시 들어가 봤어. 근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뭔지 이제 봤지. 그러니까는 원작성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작성자가 내 영상을 따가지고 글을 올리고 나서 내 방송이 터졌잖아. 그러니까는 아 야 얘 방송 터졌다 뭐 좀 그렇다 하면서 글을 삭제를 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원작성자 이제 글을 퍼와가지고 그 두 번째 올린 놈이 이제 포텐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끼리 왜 내 포텐 빨아가냐고 또 막 싸우고 있더라고. 아 나 그 싸우는 거 보고 진짜 와 역시 통수는 자기들끼리도 신당께 이러면서. 근데 그 몇몇 김예림 한물수호단이 내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예림이 어떡해 예림이 지금 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 하면서 막 메일이 한두 개 오고 아프리카에도 목적지 같은 걸로 뭐 예림아 괜찮아? 뭐 신경 쓰지 말고 이러면서 지그들끼리도 지금 쳐 싸우고 있다 혹시 다시 해서 녹화할 생각 없냐고? 노라인가 이거? 야 죽다가 살아왔어 김예림 죽다가 진짜 살아왔다고요. 그 새끼는 진짜 단골라고요. 지 도파민을 위해서 어이가 없네. 근데 도파민은 진짜 존나 나오더라. 오랜만에 진짜 그런 뭔가 뽕 맞은 것 같지. 도파민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님들아 진짜 직접 당하니까 장난 아니더라. 그 진짜 날조 팀들이 막 날개질을 하면서 막 날라 들어와요. 진짜 200명에서 다 같이 팍 날라 들어와가지고는 사람을 그냥 하나 담그는데 아 뭘 해야 될까? 야 경력진들은 진짜 다르더라니까. 경력직은 달라요 님들아. 진짜 질서정연하게 방송 터지니까 글을 지우. 그래 맞아. 그리고 무슨 제목에는 누가 그렇게 적어놨었어. 심판 눈깔을 뭐 찔러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존나 자극적이 적어놨어. 근데 나님 그런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눈깔? 자기들이 쓰는 단어잖아. 눈깔을 팍 파볼랑께. 어? 자기들이 쓰는 단어잖아. 그거 왜 김예림이 한 것 마냥 날조해가지고 제목에다가 적어놓나고.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하는 거 보니까 님들도 알다시피 난 눈깔이란 단어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그 심판 보고 그 눈깔을 파볼랑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 눈깔이란 단어를 쓰겠어. 눈이라고 얘기하지. 아니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어쨌든 이제 규정이란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야구 중계를 하는 동안은 아프리카에 이제 법 따라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한들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향을 물어보면 발작한다고 그냥 명제를 던진 거잖아. 근데 이거 이번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증명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증명한 거 아님? 맞잖아. 예 맞잖아요. 본인들이 긁혀가지고 200명에서 사람 하나 담글라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단 말이야. 인숨을 내쉬고